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선 채널의 손정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금은 편한 자세로 이렇게 대하고 싶어서 한번 PPT를 활용한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선 채널의 코너 중에 하나가 위대한 법률가들을 찾아가는 코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민법학의 태도라 할수 있는 김중환 선생님, 그리고 한국 민법학의 시초라 할수 있는 곽윤지 교수님 편을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또 법률가 법조인에서는 우리 법조 삼성이라 불리우는 초대 가인 김명도 대법원장을 포함한 세 분의 생애를 저희들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외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훌륭한 법률가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이미 근대 법학을 먼저 체험한 외국, 그중에서도 유럽에서는 위대한 법률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순수 법학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정말 위대한 법률가인 한스 켈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한스 켈젠 교수의 사진입니다. 81년에 태어나서 7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92세라는 그 당시로서는 나름 장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스 켈젠은 81년 10월에 보헤미아라고 당시 오스트리아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가 된 곳인데요. 그 보헤미아 수도 프라하에서 출생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아,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너무 가보고 싶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 프라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그러니까 25살 정도 된 무렵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9년에 정교수로 임명되면서 빈 대학에서 공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빈 대학입니다. 이 대학도 정말 아름답죠? 탐이 납니다. 탐이 나. 부럽네요. 그런데 1918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시까지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사람이 퇴위를 하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제국이 아닌 황제국이 아닌 왕이 아닌 공화국을 만드는 공화국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군주정에서 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칼 슈미트는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신헌법을 기초하게 됩니다. 이 헌법은 2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시행된 신헌법에 기해서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구로서 설립이 됩니다. 이때 한스 켈제는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만들고 초대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즉, 이론과 실무를 겸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 속 사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한스 켈젠 초대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이 초대 헌법재판소장이시고요. 그런데 실은 이 사진은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따온 사진인데요. 경향신문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진이 매우 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스 켈젠의 손녀가 경향신문에 제공했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초대 재판소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사진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밝혔다고 합니다.
참 귀한 사진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두 번째 사진, 안스켈젠의 얼굴이 앞서 봤던 안스켈젠의 사진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안스켈젠은 학문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20년에 주권의 문제와 국제법의 이론, 순수법학에 기여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고요. 이어서 민주주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사회학적 국가 개념과 법학적 국가 개념, 그리고 25년 일반 국가, 그리고 28년에는 자연법학과 법실증주의 철학적 기초라는 저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순수법학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국가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1930년 독일의 켈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사진이 켈른 대학의 전경입니다. 켈른 대학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법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지금 켈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는 어떤 시기죠?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이 태동하고 발흥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재주의에 맞추는 법 이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곡학 아세라고 들어보셨죠? 학문을 왜곡해서 지식인들이 아세, 곡학, 학문을 왜곡해서 아세, 세상에, 세상 권력에 아부한다, 아첨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자성어죠? 곡학 아세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도 법학자들도 히틀러의 비위를 맞추고 나치의 비위를 맞추는 이론들을, 법학 이론들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시기는 독재주의적 법 이론과의 맹렬한 투쟁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학자들에게는, 특히 양심 있는 법학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의 어려움과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한스 켈젠은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헌법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라는 논제를 통해서 당시에 유명한 헌법학자이자 법사상가였던 칼 슈미트의 중립적 권력주의의 정치성과 계급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칼 슈미트는 결단을 내려서 법을 변화 및 형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곧 헌법이라고 본 거예요. 그에 따라서 헌법은 헌법 제정 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헌법 제정 권력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헌법 제정 권력자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정치적 결단으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독재주의적 헌법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저해되는, 배치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최고 권력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헌법 제정 권력자는 반드시 인민이어야 할, 즉 국민 일반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군주나 소수자도 얼마든지 헌법 제정 권력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은 결과론적으로 나치의 독재의 이론적 근거와 무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나치도 독재지만 실은 법치를 했습니다. 헌법이 있었고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독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가 맞는 거예요. 다만 그 헌법이, 그 법률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맞는 것인지, 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주권 재민의 법사상에 만든 것인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헌법으로서 유효하다는, 법률로서 유효하다는, 적법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재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진이 결단주의, 칼슘의 이론을 결단주의라고 합니다. 결단주의의 창시자, 대표적 주장자라 할 수 있는 칼 슈미트고요. 오른쪽 사진이 한스 켈젤입니다. 근데 실은 그 칼 슈미트도요, 아까 한스 켈젤이 92세까지 장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칼 슈미트는 한스 켈젤보다 몇 살 어려요. 그런데 한스 켈젤보다 더 장수해서 97세까지인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7세까지 생존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100세에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하신 거죠. 지금도 장수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의학적 수준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대단히 장수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의 등불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독재의 시대, 전제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히틀러 나치의 시대이었죠. 이 시대적 대세 앞에서는 한스 켈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나약한 지식인, 헌법학자, 법사상가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켈른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아이러니고 더 비유는 자신의 후임 자리에 주적이었던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던 논적 칼 슈미트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런 비운을 한스 켈젤은 맞이하면서 결국은 33년 나치의 독재를 피해 스위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몇 년 뒤 36년 고향 프라하에서 독일 대학 교수로 좀 재직을 했었고요. 다시 39년 히틀러의 압제를 피해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여권으로 이탈리아로 망명하기 위해서 정부 비자 신청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탈리아 그 당시에 주축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로로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날아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은 자유국가였고 민주국가였고 독일하고는 대척전을 싸워서 2차 대전의 대치국이 됐었던 것이죠. 나중에 미국이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승전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수많은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법학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음악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에 수많은 전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스 켈젤도 결국 미국으로 가서 41년 3월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위대한 법학자인데 법사상가니까 당연히 교수가 되었을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교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역시 유명한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명문 대학이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 정치학부 교수로 임명돼서 그곳에서 교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57년 은퇴를 한 뒤에 73년 92세의 나이로 세상과 하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스 켈젤은 자신의 최고의 명저인 순수법학을 34년에 1판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일본에서는 이것이 바로 35년 번역본으로 출간됩니다.
그 당시 일본의 법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특히 무엇보다도 번역 쪽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발간하는 책을 거의 같은 해 또는 다음 해 번역해서 출간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선덕 박사에 의해서 법철학자시거든요. 황선덕 박사님의 1949년 첫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최근에는 박영사에서 2018년 윤재양의 번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본이 또 출판이 됐습니다. 바로 그림에 보이는 책인데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책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금은 현장감과 실제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순수법학, 법학의 문제점에 대한 서론, 한스 켈진처, 윤재왕 역, 박영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책 중에서 한번 본문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수법학은 실정법에 관한 이론이다. 더욱이 어떤 특수한 법 질서가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관한 이론이다. 이거 핵심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정법 자체에 관한 이론이다. 순수 법학은 일반적 법학이지 특수한 국가 법규범 또는 국제 법규범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순수 법학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오로지 대상을 인식하고자 할 뿐이다. 순수 법학은 법이란 무엇이고 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고자 시도할 뿐 결코 법이 어떠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는 라는 물음에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순수법학은 법학이지 법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문구가 순수법학의 핵심 주제이고 내용이고 한스 켈전이 평생의 업적으로서 내세우고 싶었던 법학의 본질, 법학의 핵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은 이미 순수법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추상적으로나마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액기스를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순수법학이란 지금 읽어드렸던 부분이 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법이란 무엇이고 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시도할 뿐 법이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순수법학은 무엇이다? 법학이지 무엇이 아니다? 결코 법적책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법학은 법학을 법학과는 무관한 다른 요소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 즉 법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뭐 경제, 사회 또는 도덕,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왜? 이것을 해방시키지 않는 이상 법학은 정치학에 불과하고 법학은 사회학에 불과하고 법학은 도덕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학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고 경제로부터 사회로부터 도덕으로 분리시킬 때 떼어낼 때 이들을 법학에서 법학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법학이지 법학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도덕을 넣는 순간 그건 결코 법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 법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약간 좀 오싹하다고요? 소름 돋는다고요? 네, 순수법학 어떤 것이 조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법학을 법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연적으로서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자연적으로 칼로 찔렀든 뭐 독약을 먹였든 총으로 쐈든 자연적 사실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예요. 근데 이것을 법학에서 보면 그것은 죽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건 자연적 행위, 자연적 사실이고 법학의 관점에서는, 법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살인죄와 사람을 죽인 행위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란 법적 문제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나와 있죠. 법은 자 봅시다. 법은 주범의 영역에서 접근되어야 함. 순수법학은 이게 핵심입니다. 순수법학은 무엇을 법을 무엇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자연과 정신을 분리하는 경계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법학의 이게 핵심입니다. 정신과학이지 결코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과 자연과학은 구별되어야 된다. 자연과학은 이 자연적 현상,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때리는 행위 이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건 법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알든 말든 이해가 될듯 말든 하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가치, 존재와 당위, 인과법칙과 규범이 대립되는 것으로 법과 자연을 나눌 수 있어요. 법은 규범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정신적 실제이지 자연적 실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법을 자연과 구별해야 하는 한편 다른 정신적 현상, 특히 다른 종류의 규범, 그 중에서도 무엇이나 도덕과의 구별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즉, 법을 도덕으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본 거예요. 법을 어디에서? 도덕에서 끄집어내주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통적 전에서는 법과 도덕을 결합해서 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다든가 그죠? 뭐 모든 법이 법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느 정도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법과 도덕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한스켈제는 법과 도덕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도덕이 끼어들어오는 순간 그건 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도덕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고, 법이 도덕의 가치, 도덕이 추구하는 질서, 뭐 좋은 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과 법이 도덕의 구성 부분으로서 실제로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법이 도덕의 구성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도덕의 일정 부분 내용을 갖고 있다. 이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러이러해져야 된다. 법은 이렇게 하면 마땅하다? 법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진행하는 포맷이? 괜찮은가요? 일단 제 못생긴 얼굴이 좀안 나와서 졌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법과 정의에서 이게 도덕에서 법은 자연과도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른 정신적 현상인 다른 종류의 기본 특히 도덕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또 법과 정의에서도 또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라고 보잖아요. 그죠? 정의로워야 되고 법의 내용도 만들어지는 것도 정의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스케이젤이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로 구분되죠. 절대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절대적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아니면 크게 개념적으로 절대적 정의는 이거야 라고 알지만 그걸 똑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대별로 국가별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과연 절대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가 무엇인지는 쉽게 설명 못해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보죠. 특히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한스 켈제는 인간의 합리적 인식으로는 절대적 정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칼트의 추호적 물 자체와 같이 모든 경험을 넘어선 피안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 정의가 인간의 인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정의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이 안 되고 단 한마디로 설명이 못하는 거 어떡하죠? 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든가 또는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또는 각자에게 그 몫을 나눠줘라 이런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은 이 말 자체가 동호 반복이잖아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허한 형식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 절대적인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을 못하는 한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한스 켈제는. 그랬을 때 상대적 정의는 뭐냐? 우리는 절대적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 정의만큼은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 정의는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나에 대해서 규범, 즉 헌법, 뭐 법률에 합치하면 부합되면 들어맞은 것은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즉 법적인 것은 헌법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정의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정의롭다는 것은 결국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것의 불편에 불과하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법철학적, 법사상적인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들으면요. 여러분들 법에 있어서 최고의 교양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양을 갖춘 진짜 시민이 되는 것이죠. 시민한테 영어에 시빌이 있죠. 시빌. 시빌이 실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시민이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예절 바른. 교양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법학을 배우면 시민이 되는 겁니다. 즉 법학을 배우면 교양인이 되는 겁니다. 즉 더선 제너를 통해서 이 지식을 습득하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시민, 자랑스러운 교양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뻥튀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비합리적 이상은 인식될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실정법만이 인식 과제로 주어져 있을 뿐이라고 한스 켈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수법학은 이데올로기에 반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무엇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 옳다, 그렇다는 것은 그러다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순수법학은 그런 가치판단을 배제시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법학은 법을 있는 그대로 서술할 뿐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부정의한 것으로 폄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실적법을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실적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적법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실적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법 어떻게 된다? 결국은 순수법학은 어떻게 된다? 순수법학은 반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 다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유지, 방어하고 막 미화하기도 하죠. 현 체제가 너무 좋다고 하죠. 또 반대되는 측에서 현 체제가 너무나 나쁘다 비판하죠.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죠. 거기서 이념이 나오고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뻥튀기가 있게 되고 목적이 앞서게 되고 반대론을 쉽게 배척시키면서 부합 안 시키게 하려고 하잖아요. 반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인간의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빠지게 되죠?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현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순기능도 발휘하지만 분명히 역기능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부지불능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 안 듣잖아요. 앞만 보이게 되잖아요. 뒤는 못 보고 옆도 못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순수법학은 모든 이데올로기,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할지라도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 법에 관한 학문이야, 그 자체로. 법학은. 그 중에서도 실전법. 자연법 믿는 것이 아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순수법학은 법규범의 개념을 도덕규범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도덕률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법칙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법칙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은 그것을 법적 원인과 법적 결과로 나누는 거예요. 법적 원인은 민사적으로는 법률 요건 이러이러하면 그런 뜻입니다. 형사적으로 구성 요건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그죠?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사형 무기로 처벌한다. 5년의 징역에 처한다. 권리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이런 법적 결과, 법률 효과의 관계로 귀속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법칙의 인과관계로 본다면. 그런데 그에 따라서 자연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A이면 필연적으로 B 이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당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판단이. 그런데 법적 법칙은 안 해요. A이면 그냥 마땅히 B인 거야, 그냥. 법률 요건을 갖췄지만 법률 요건이 그냥 발생하는 거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고 매도인은 매수 대금 청구권이, 매도 대금 청구권, 매매 대금 청구권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 마땅히 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A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B라는 결과가 그냥 마땅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세계의 위대한 법철학자, 법사상가 한스 켈젠과 그의 명적 순수법학에 대해서 한번 교양 차원에서 유튜브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위대한 법사상가들이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도 그루가 얘기했던 법학을 배우는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법학은 위대한 법사상가의 발자취 생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법사상가 세 번째 시간으로 외국에, 유럽에 위대한 법사상가, 아니 세계의 법사상가를 할 수 있는 한스 켈젠의 생애와 저서, 핵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긴 시청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시청 시간 길게 늘려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